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포가 유전자로 그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올바로 작동할 때는 건강한 것이다. 그 세포는 건강하다. 그런데 그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 근데 이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이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결국 우리가 이런 환경, 외부적, 어떤 외부적 환경, 어떤 내면적 환경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에 따라서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라고 불렀다. 생기. 이 생기의 본질은 뭐더라? 다 잊어버렸어, 벌써. 네? 네. 진선미더라. 이 진선미를 다 칵테일을 하면, 칵테일이 뭐라 그랬죠? 장닭꼬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걸 섞는 걸 장닭꼬리라고 그럴까요? 장닭꼬리는 여러 가지 색깔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칵테일이라고 그래요. 자, 진선미 칵테일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생기라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는 바로 이 진선미의 칵테일, 사랑입니다. 는 그런 특별한 에너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에너지는, 이 생기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 긍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느냐, 진실을 선택하느냐, 거짓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아름다움을 선택하느냐, 추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기를 받을 수도 있고 생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막히는 현상을 기가 막힌다고 표현합니다. 기가 막혀도 막혀도 꽉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 모든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다 꺼져버립니다. 다 꺼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유전자도 꺼버릴 수 있고 동시에 내 유전자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한마디라는 것이 들어오면 내가 기절할 수도 있어요. 자, 전화 걸려왔다. 딸이 전화를 했어. 그런데 그 이쁜 귀여운 외손녀가 있는데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납치돼 간 것 같아. 자, 외할머니 어떻게 돼요? 기절하는 거. 왜? 납치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악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선이 생기의 본질인데, 그 에너지의 본질인데, 그 에너지 막혀야 막혀요. 꽉 막히는 거지. 그럼 쓰러져.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얼마나 정신적인지, 영적인지, 그거를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량 빚도 갚는다 그러지만, 말 한마디로, 뭐예요?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암 진단을 탁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눈앞이 뭐예요? 캄캄해. 쓰러질라 그래야지. 아니요. 귀가 너무너무 막혀. 이 말 한마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실수했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그럼 유전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제, 그래서 말 한마디로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돼?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치유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네, 좀 그래요, 그렇죠? 자, 자,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시라니까, 선택. 함성을 선택을 하시라고요. 표현을 선택하시라고.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해야 된다? 저 이기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이것이 바로 생기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 생기가 오느냐, 생기가 와서 유전자가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마음속 우리의 외부적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 환경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생기를 선택할 것인가, 생기를 뭐요? 거부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생기를 선택하면, 사랑을 선택하면, 진선미를 선택하면, 그때 생기가 우리 유전자에 쫙 온다, 이거죠. 그 생기는 무선적이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초인간적이다. 그렇죠? 초자연적이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을 선택,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마음을 선택했는지, 네, 악한 마음을 선택했는지, 남을 속상하게 하는 말을 선택했는지, 남을 위로하는 말, 남을 즐겁게 하는 말, 용기 주는 말을 선택했는지, 그게 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생기가 올 것이냐, 생기가 오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능하면 이 진선미,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기쁘면 기쁘다는 뭐예요? 표현을 과감하게 해야 돼. 예. 뭐를 이기고? 쑥을 이기고. 누가 주책바가지라?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책이라는 거 하고, 뉴 스타트 주책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주책은 좀 덜 때먹은 사람들이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을 주책이라 그러지만 술에 취해서 뉴스타트 주책은 뭐게? 네, 뉴스타트 주책은 진선미에 취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주책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술주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주책을 부리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주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건 주책이 아닙니다. 뉴 스타트의 주책은, 주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책은 부리시지 말고 주책을 힘껏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 세포 그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세포. 여기 세포막이고, 세포막이고, 요 안에 빨간 거, 땅콩처럼 생긴 거, 이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당뇨병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라는 건 어디냐? 이건 뭘까요? 이거? 이거를 세포핵이라고 합니다. 세포핵. 세포핵을 딱 열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실뭉치가 나와요. 실뭉치가. 실뭉치. 여기 실이고, 이게 실이 감겨있는 실뭉치. 이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은 뭘까요? 실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실이 바로 이렇게 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약 2만여 종류의 유전자가 각종 유전자에게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요 염색체가 23개 들어있어요. 사람의 세포에는. 그래서 염색체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그래서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1번이 제일 커요. 염색체가. 그래서 그 1번 염색체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유전자들이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내려가면서 점점 염색체가 작아져요. 그래서 23번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실이 뭐라고 그랬죠? 네, 실이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제. 그렇죠. 자, 이 유전자 모형은 한 줄이지만은 실제로는 두 줄입니다. 두 줄. 두 줄이고 이 두 줄 사이에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물질들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맞물려 있습니다. 조립식이 조립식 구조예요. 그 유전자는 이렇게 조립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줄도 조립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토막줄이죠. 토막. 이 토막줄과 토막줄을 붙이는 갈색 물질이 있는데 이 하얀 토막은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당분입니다. 당분. 그리고 이 당분을 이 토막줄을 붙여서 긴 줄을 만들게 하는 이 당분을 붙이는 이 물질을 인산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두 개씩 딱딱 조립이 되어 있는 이 색깔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2만 종류의 유전자가 있어요. 있는데 다 보면 어디 그래서 쫙 유전자를 당겨 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이게 뭔지를 몰랐다니까 옛날에. 이게 자, 두 줄에다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이 물질을 염기라고 그러는데 염기. 그래서 그냥 염기하고 줄하고 막 아무리 땡겨봐도 하루 종일 땡겨도 네 가지 종류 염기하고 줄밖에 안 나와. 그게 유전자야.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보니까 자 염기는 몇 종류예요? 네 종류예요. 그래서 A, 아데닌 염기라는 노란색 염기가 있고 T, 티민이라는 이 빨간색 염기가 있고 G, 구아닌이라고 그러는 파란색 염기가 있고 시토신이라는 이 초록색 염기가 있어요. 그리고 당분이 있고 요거는 뭐라고요? 인산. 자, 여기서 당인산 골격에 네 종류의 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장난감 돛담배다 이렇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돛담배 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 돛담배가 몇 종류가 있다고요? 돛의 색깔에 따라서 예, 네, 달라요. 그래서 요 돛담배 한 척을 DNA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DNA가 뭔지 이제 알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DNA를 이 네 종류의 DNA입니다. 네 종류의 DNA를 조립을 시켜요. 딱 이렇게. 이렇게 조립을 딱딱 붙여요. 조립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조립시키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붙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꼬면 이렇게 꼬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우리 세포 안에 두 줄에다가 그 두 줄 사이에 뭐예요? 네 종류의 염기. 그래서 네 종류의 DNA가 그냥 조립돼서 긴 꼬인 줄이 돼 있어. 그게 켜지고 꺼지고 하고 그게 변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병도 날 수 있고 병도 나을 수가 있고 그래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저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게 알고 보니까요, 글자야, 글자. DNA 한 개 한 개가 글자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사용하는 글자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뭐하고 뭐하고? 1하고 0이에요. 근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사용하는 글자는 네 개야. 네 개 DNA. 자, 그래서, 자, 글자는 뭐가 중요해요? 글자는. 뭐가 중요해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죠. 글자는 뭐를 글자로 옮기는 거예요? 말을 글자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면 그 글자는 말을 써놓은 거야. 그렇죠?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죠. 뜻없는 말은 그런 걸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말도 아닌 말이라고 그러죠. 그 말에는 뭐가 있어야 돼? 뜻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글자는 반드시 어떤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유전자가 글자라.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거를 유전자를 DNA 코드라고 그래요. 코드란 하나의 짧은 문장이래. DNA 코드. 글자예요. 어떤 그 속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자, 여기 DNA 한 개죠, 그렇죠? 이 DNA 한 개가, 막, 하나의 알파벳을,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DNA 색깔이 네 개인데 이 세 개가 세 개 다른 DNA가 이렇게 모이면 세 가지 다른 알파벳이 모인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단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단어가 쭉 연결되는 것이 그 이게 이제 유전자에 쓰는 걸 삼중체라고 그러는데 이 삼중체가 계속 연결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유전자가 나오는데, 글자로 치면 유전자는 뭐라고요? 문장에서, 문장이 돼야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뭉쳐져 있는 염색체예요, 이게. 근데 염색체는 문장으로 치면 많은 문장이 들어있는 뭐예요? 책이야, 책. 자, 여러분. 우리 같은 컴퓨터 비전문가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꺼내가지고 쫙 보면 그 안에 뭐만 찍혀져 있어요? 맨 1하고 0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 우리는 몰라요. 뭐 1하고 0만 꽉 있네요? 그걸 못 읽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 자, 읽어요. 우리 유전자도 이렇게 네, DNA의 순서대로 쫙 그 순서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0 두 개하고 1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 순서를 이렇게 해놨을 때 하고 또 1100 하고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10 또 달라요. 예, 네, 똑같은 0 두 개, 1 두 개 가지고 온갖 뜻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또 어떻게 해요? 0101 이것도 달라. 아,
그렇죠? 이래서 여러분 우리 유전자도 이 DNA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집니다. 더 쉽게 한번 해볼까요? 이 상구 글자라는 거는 반드시 두 줄 사이에 써야 돼. 그렇죠? 그래서 공책에 두 줄이 두 개 있으면 이 두 줄 사이에 써야 됩니다. 이 두 줄이 없으면 글자를 뭐예요? 하나는 여기다 이 써놓고 상자는 여기다 써놓고 천장에 구자 써놓으면 이게 뭐를 썼는지 알아 몰라요. 순서가 엉망이 되고 이게 뭐냐? 이게 상이구냐? 구상이냐? 그러니까 글자는 반드시 뭐예요? 순서대로 쓰려면 두 줄 사이에 써야 돼. 그래서 유전자에도 두 줄이 있어. 참 재밌죠, 그렇죠? 두 줄이 있어. 예, 네, 두 줄이 있어. 자, 근데 이 배열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이응하고 이렇게 기억을 바꿉시다. 이 상구 그러면 그럴듯한데 세상에 안녕하세요 이 사구입니다. 영 분위기가 뭐예요? 확 뜻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구자는 그대로 놔놓고 이영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안녕하세요. 이 앗구입니다. 배열 순서를 조금만 바꿔놔도 웃겨. 이게 말도 안 돼.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것이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조금만 변해도 문제가 심각하다. 네.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있고 회복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비정상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게 쉽겠습니까? 네? 자,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게 더 쉽다, 손들어서. 뭐, 그냥, 몰라도, 이렇게, 내 기분에 그렇다, 그럼 손들어서. 자, 그럼 그렇고.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더 쉽다, 손들어. 뭐, 반반이네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워. 예. 아시겠죠? 예. 모든 유전자들은 비정상이 되려면은 굉장한 압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다 뭐예요? 참다가. 에이, 아무래도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변질이 돼서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그런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유방암, 예를 들어서 간암에 걸렸다. 간암. 우리 방금 우리 선글라스 끼고 노래하신 분, 임영일 씨, 봉사자, 간암 말기였어. 간암 말기. 작년에 9월달에 간암 말기. 자, 간 세포가 암 세포가 돼서 왜 그렇게 막 마시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삼겹살 처먹고 막. 그러다 보니 막 간세포가 막 못 살겠다 이렇게 돼.
이게 건강한 간세포는 술이 들어오면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정상으로 있으면 죽기 때문에 할수 없이 살아남기 위하여 변질된 암세포로 돼버려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뉴스타트. 그래가지고 그 임영일 씨의 간세포가 정상적인 간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는요, 아주 헌신적으로 술 마셔야 돼요. 자, 폐암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끔 담배 피워가지고 폐암 안 걸려요. 어떻게 해야 폐암 걸려요? 아주 헌신적으로 피워야 돼요. 눈만 딱 뜨면. 그래서 계속 못 살게 굴어야 그제서야 세포가 항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 속에는 암세포로 변하지는 마라. 제발 정상을 유지해. 이런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일명 우리가 항암 유전자라고 불러요. 정상 유전 세포가 암 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참아라, 참아라. 내가 도와줄게, 참아라. 또 그 유전자가 또 하는 일은 뭐냐고 하면, 아,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회복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고. 정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세포를 어떻게 해요? 그 세포를 자살시켜요. 왜 자살시키게? 자살시켜버려야 그 세포가 뭐예요? 암세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물질을 항암물질이라고 그러는데, 항암물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의사들이 쓰는 항암제하고 다릅니다. 항암물질인데, 이 물질을 일명 P53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 이 P53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P53 유전자, 항암 유전자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대략 암에 걸리신 분들의 세포를 보면, 이 항암 P53 유전자가 작동을 정지해 있거나 꺼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변질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P53 유전자가 흔적이 없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P53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면 돼. 회복시키면 얘가 이 P53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뭐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있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임영일 씨의 P53 유전자가 살아난 거야. 살아났어. 그래서, 암세포로 변질됐던 뭐예요? 간세포가 다 정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완전히 간암 말기가 완전히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자, 암이 걸리기 위해서는 한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간세포가 참다가, 아이고, 이제 할 수 없다. 암세포가 되자. 근데, 뉴 스타트 탁 오니까 어떻게 됐어? 유전자가, 아, 환경이 달라졌네. 아, 이 사람이 술 안 먹기로 선택을 했네. 아, 이 사람이 뭐예요? 화 안 내기로, 짜증 안 내기로 선택을 했네. 아,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웃기로 작정을 했네?
완전히 다른 선택. 그러니까 드디어 뭐가 왔어요? 생기가 왔어. 예. 네. 드디어 생기가 와서 P53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켰어. 그리고 T세포.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속의 유전자도 다시 뭐요? 켰어. 그러니까 안 낳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낫죠. 당연히 낫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도 여러분이 자꾸 이거를 상상을 하셔야 돼. 지금 T세포가 말이야. 응. 지금 내 생기를 받고 있거든. 오늘 저녁도 뭐예요? 신나는 노래를 듣고 박수를 치고. 여러분, 이게 암 환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암 환자들은 우울해야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안 낫는 거예요. 그렇죠? 암 환자가 암을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나는 박수치기를 선택했다. 나는 행복하기를 선택했다. 나는 진실을 선택한다. 나는 뭐요? 감사하다고, 감사를 선택한다. 이 선택을 왕성하게 탁 하시면 생기가 팍팍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박수치는 동안에 생기가, 아, 이 사람은 뭐예요? 치유를 선택했구나. 그러면 생기가 와서 들어가서 꺼진 유전자 켜주고 망가진 뭐예요? P53 유전자 회복시켜가지고 그러다가 보면 6개월, 3개월, 6개월 잘 놀다가 보면 어? 낫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는 거예요. 심각할 거 하나도 없어. 심각하면 안 돼요. 차, 내가 긍정적이 되자. 내가 웃자.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이해하고 포용하기로 하자. 이런 이 새 마음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무엇을 품자? 뜻을 품자. 새로운 뜻을 품기 위해서는 이런 강의를 듣고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내 마음 속에는 새로운 뜻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삼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티가 그 담임 선생님 저를 부반장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할 수가 없지.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내 같은 놈을 부반장까지 시켜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담임 선생님의 뭐가 감동이요? 진실,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제 가방 들고 집에 가면서 변해야지, 변해야지 라는 새 뜻을 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 상구의 이상구의 인생을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 뜻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담임 선생님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산돼지가 집에다가 데려다가요 집돼지로 완전히 만들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 100년 걸려야 될 거예요.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그러면 이제
한 100년 전쯤 지나면 이제 요게 이제 점점 변해가지고 이게 집돼지가 됐을 텐데, 집돼지는 이거 뉴스타트 꽃 같은 거예요. 집돼지는 그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 아닙니까? 그 본래 정상적인 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건 식용돼지라고. 이 집돼지들을 산으로 보내버리면요, 이 돼지들은 3, 4개월 만에 한 세 돼요. 3, 4개월 지나면 새끼 낳고, 그 다음에 또 3, 4개월 새끼 낳고. 그래가지고, 3세대. 그러니까 한 1년 걸리겠죠, 그렇죠? 1년만 지나면, 100년 만에 비정상으로 됐던 것이, 1년 만에 정상으로 산돼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되기까지는 대개 한 적어도 5년 내지 7년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이 여러분, 이 뉴스타트만 잘 하시면 3개월 만에도 6개월 만에도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끼리, 여러분 몸 안에서 암세포끼리 모여서 맨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게? 암세포들끼리만 모이면 맨날 말만 꺼내놓으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암세포 주제가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다음에 또 있어. 한 곡도 있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라. 어릴 때, 뭐요? 같이 놀던.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오늘쯤은, 지금 이 시간쯤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야, 우리 가방 싸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른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고 있게? 작심삼일일걸? 전에도 잠깐 이랬던 적이 있어. 그러더니 뭐 한 3일만 지나가니까 뭐예요? 흐지부지 하더라고. 짐 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어떤 암세포가 뭐라 그러게? 이번엔 다른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박수치고 안 했잖아. 지난번엔 함성도 안 질렀다고. 지난번에 뭐 잠깐 현미만 들어오고 풀만 들어오더니. 이제는 다르잖아요. 이게 현미도 들어오고 풀도 들어오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막 엔돌핀이 막 넘치잖아. 이건 수상해. 일찌감치 짐 싸자. 그래서 빨리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상상을 하세요. 이 상상을 해도 유전자는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상상을 하면.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적극적 상상요법. 영어로 하면 positive imagery therapy. 적극적으로 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한다고 상상해라. 그 이제 혼자서 상상하려니까 힘들어 가지고 12명이 같이 손 잡고 눈을 감고 T 세포가 혹은 NK 세포가 내 암 세포를 죽인다.
상상하자, 상상.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심리요법사가 어떻게 고안, 어떤 방법을 고안했냐고 하면, 아, 이게 시청각 자료를 같이 있으면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적극적 상상요법 방에 들어가면 파도 소리가 나. 그 여러분은 지금 조용한 해변가에 섰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자, 모래사장이, 자, 그래서 이 바다 속에 지금 물고기가 많다. 그 물고기는 바로 여러분의 암세포라고 상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갈매기가 지금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갈매기 사진 촤아, 갈매기가 귀여워, 귀여워. 그래놓고 이제 눈을 감으라 그래. 그러면 아, 물고기 떼들이 나타났습니다. 갈매기 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매기 떼가 그러면 갈매기 소리가 이제 더 자주 나는 게 자, 물고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환자들은 손잡고 눈 감고 뭐요? 갈매기가 물고기 잡아먹는 상상 하는 거야.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해서 면역력을 체크해 보니까 면역력이 쑥 올라가서 50% 올라갔어요. 이야, 이거 생각보다 뭐예요? 더 큰 효과야. 이야, 이거 계속하면 낫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주일만 더 하면 뭐예요? 면역력이 더 50% 더 회복되면 이제 완전히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일주일 지나서부터는 면역력이 잘 안 올라가. 그리고 열흘 지나니까 면역력이 또 떨어져. 그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뭐든지 초장에는 신납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뭐예요? 아, 오늘 또 가서 또 갈매기 해야 되나? 뭐가 없는 거요? 네,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라야 신이 나.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상상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매 시간마다 들어도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새로운데? 그러니까 지겹지가 뭐예요? 않거든요. 새로운 뜻이 자꾸 들어오고 흥미진진한 이것이 지속성이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쫙 켜져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이제 100%가 되면 짜잔!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 좋은 상상을 여러분만 해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맨날 나쁜 상상 해보세요. 네, 부정적인 상상 해보세요. 금방 유전자 꺼져서 우울해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글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참, 이게 감동적이랄까, 좀 슬플까, 슬픈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렇죠. 이라크의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결혼식 날 폭탄 테러를 했어. 근데 요 꼬마는 화장실 갔다가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 여동생 뭐 다 죽어버렸어. 삼촌 뭐 다 죽었어. 결혼식에 온 가족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자꾸 눈물만 나고 잠이 안 와. 엄마가 얘가 잠 여러분 이 꼬마들이 잠이 제일 잘 오는 곳이 어디예요? 엄마 품 아니야. 그래서 얘가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게? 요 분필을 가져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를 그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신발 벗어놓고 엄마 품에 안겼어. 그리고 거기 누워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이야. 그러나 바로 여기가 엄마 품이야 라고 뭐요? 상상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을 재우는, 잠을 들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생산돼서 잠들어 버렸어. 그 유전자가 켜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상상력이라고 그런다. 상상력. 생기를 무슨 력이라고 불러요? 기력이라고도 불러요. 혹은 정신력. 그래서 우리의 생각, 뜻, 이것이 우리의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켜준다. 이것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상상이 참 중요해요. 사실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상 임신을 하면 여러분 임신한 여자들은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렇죠? 임신을 하면 모든 난소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 이 파란색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여성 호르몬을 왕성하게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가슴도 어떻게 해요? 아, 커지고, 예. 네. 다 그런 임신했는 그 표가 나요. 그러니까 가슴이 유방도 커진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뭐요? 켜졌다는 얘기예요. 또는 태반 세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태반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 임신하기 전보다 여성 호르몬이 아주 많죠. 상상 임신을 해도 유방이 커질까 안 커질까? 커집니다, 여러분. 왜 커질까요? 유전자 켜져서 그래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뱃속에 애도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입덧도 한다고. 입덧도 해요. 입덧도 하고, 또 뭐예요?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의 생각은,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무엇이다? 유전자가 알고 보니까 뭐다? 글자야, 글자. 그래서, 이 책이 뭐예요? 책.
책을 어떻게, 예?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자, 제일 바보들은 이 책이 뭐냐 물으면 뭐라 그러게? 종이 덩어리입니다. 그러겠죠.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뭐 책은 종이 덩어리 맞아요. 그러나 그게 맞을지라도 그건 바보 같은 답변입니다. 조금 똑똑한 사람 뭐라 그러겠습니까? 종이 덩어리보다 조금 발전하면 글자가 꽉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책은 뭐 덩어리다? 글자 덩어리다. 인간은 뭐 덩어리다? 네? 인간도 이게 DNA, 그렇죠? 네 가지 글자, 그렇죠? A염기, T염기, CG염기. 네 가지 글자로 쫙 기록이 돼서 어디를 봐도 어느 세포를 봐도 뭐만 달라요? 이 A, T, G, C 염기 네 가지 염기들의 뭐야? 네 가지 DNA들의 뭐만 달라? 배열 순서만 달라. 이게 인간이야. 그 인간은 글자야. 글자는 뭘 나타내? 뜻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유전자, 여기서부터 또는 다른 유전자, 여기는 다른 유전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 이게 글자구나. 이거를 우리가 해독을 해내야 돼. 그래서 해독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해독하는 연구를 여러분이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신문이나 TV에는 항상 나오는 맨날 틀기만 틀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 기억나죠? 그게 게놈이라는 말이 바로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유전자 연구 계획인데 그거 유전자 연구 계획이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해독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게 이 글자가. 그래서 2만여 가지가 되는 유전자 문장들을 다 해독해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렇죠? 자, 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글자라는 것이 우연히 세월이 장구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글자가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뭐예요? 만들어야 있는 거예요. 글자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56개 소수민족이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수민족들 중에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이 대부분이야. 자, 그래서 조선족도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선족은 뭐가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왜 있어요? 왜 글자 없는 소수민족들이 대부분인데 왜 조선족은 글자가 있죠? 예? 몰라요. 참네. 만들었으니까 있죠. 왜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은 왜 글자가 없어요? 안 만들었으니까 없죠. 참.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 DNA 글자는 지질로 나왔을까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결정적인 단서예요. 무슨 단서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무슨 뭐라 그래요?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우연히. 그런데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가 꼭 반드시 가져야만 생명체의 자격이 있어. 그게 뭐예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없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런데 유전자 글자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는 뭐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체는 진화된 것이 뭐예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박수. 자, 글자는 만든 목적이 뭐예요? 뜻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왜 한 건, 이 훈민정음을 만든지 아세요? 왜? 그 정도는 알아야지. 예. 이, 그 세종대왕의 뜻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루는 밤에 세종이 야행을 나갔습니다. 뭐 술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이제 이 서울 장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제 시찰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쪽에서 좀 소란스러워. 나 아니라고요! 하, 아니래도요! 근데 가보니까 포졸들이 노비를 하나 잡았어요. 잡았는데, 왜 잡았냐? 그랬더니, 얘가 어떤 양반을 죽였대요. 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이 종에 한문으로 뭐라고 썼냐 하면, 그 이제 청부살인이야. 돈을 얼마를 주면, 돈 얼마 받기로 하고, 내가 누구누구를 뭐요? 죽이겠다. 라는 계약서야. 근데 그 계약서는 무슨 글로 써졌게?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노비들 한문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래서 안 찍으면 때린다. 혼날 줄 알아 그랬더니 이걸 찍었어요. 이렇게. 손바닥. 이게 증거라고요. 그 노비가 뭐라고 그래요? 너 여기 찍었잖아. 그랬더니 노비가 뭐라고 그래요? 전 그냥 찍으라고 그랬어. 찍은 거 밖에 없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 순간부터 세종은 나라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 필요하거든. 네. 감동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 세종은요, 그 이제 글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중국 글자를 빌려다가 쓰던 이 나라가 조선이 자기 글을 만들라고 하니까 누가 열받았게? 명나라가 열받은 거예요. 이 자식들이 말이야, 독립하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온 신하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예. 네. 명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세종이 왕위를 문종에게 뭐예요? 일찌감치 양위합니다. 네가 왕해라. 나는 신란다. 그래서 세종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글자 만들려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광동 진관사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신숙주하고 비밀리에 예, 그 절매했던 거예요. 이건 박수치만 하죠, 이거. 네. 그 글자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디지털 글자거든. 여러분, 중국 컴퓨터는요, 사용하려고 하면 답답합니다. 뭐, 이거 찍고 또 글자 쫙 올라오면서, 이거 또 찍고 찍고. 우린 그냥 만들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세포에 적혀 있는 글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거를 해독을 했습니다. 자, 그 해독한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지도. 그 유전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야, 유전자 지도.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자, 염색체를 그냥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가 제일 키가 어떻게 해요? 커요. 그렇죠? 자, 2번은 조금 작죠, 여기. 3번은 더 작죠? 그래서 점점 내려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그 다음에 보면 22번이 제일 꼬마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X, 성결정 염색체. 자, 췌장암은 18번 염색체 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췌장암이더라. 유방암은 몇 번? 17번 염색체 바로 여기. 자, 동맥경화는 여기. 여기 자가면역병, 자, 쭉 올라와서, 요거는 소아당뇨병, 요거는 성인당뇨병, 네. 비만도 유전자가 변해서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무슨 병도 있어요? 간질, 네. 알츠하이머 병, 녹내장, 전립선암, 다 나와요. 모든 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인데, 병명이 다른 것은 뭐가 달라서 병명이 달라요?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변질된 것 자체는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여기 있는 유전자나, 그렇죠. 여기 있는 유전자나, 다 뭐 유전자는 유전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유전자니까, 예를 들어서, 속초에 있는 소나타나, 예? 서울 소나타나, 광주 소나타나, 위치가 다를 뿐이지,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으로 여기 오셨더라도 다 같은 유전자 변질병이에요. 병명이 다른 이유는 그 변질된 유전자에 뭐가 달라서? 위치가 달라서 그렇대요. 그러므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 그거 다 유전자야. 결국 DNA야. 그렇죠? 그러니까 DNA 회복하는 방법은 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이것만 봅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여기 보시면 폐암. 그렇죠? 3번 염색체 바로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에 걸린다. 여기는 대장암. 파킨슨스 병.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번 염색체로 내려와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뭐예요? P53 유전자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P53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이 P53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다? 종양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그럼 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저 프로그램, 종양 억제 프로그램을 딱 문장으로 써서 저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다가 딱 입력을 해놨어. 무슨 뜻이에요? 유전자는 글자고 글자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죠? 자. 여기 유방암 BRCA1 이 말은 뭐냐면 이 BRCA라는 단어 자체가 브레스트 캔서를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암 유전자 1번이라는 뜻이야.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유방암은 왜 걸리냐 하면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암이 돼. 그럼 이게 뭐냐? 뭐 하는데 유전자가? 유방세포들이 유방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유전자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누가 어떤 뜻으로 글자로 DNA 글자로 써놨다니까. 물었어요.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무슨 병이 걸려? 당뇨병 걸려. 그럼 저 유전자도 글자인데. 무슨 뜻이에요? 글자는 뜻이라며. 저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면 뭐예요? 당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BRCA1이 잘 작동하면 유방암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예. 또 종양 억제 단백질 생산은 P53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면 암세포로 변해, 안 변해? 무슨 뜻이에요?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든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우리가 드디어 그걸 해독했어. 이 P53 유전자를 DNA 글자로 쓰면서 무슨 뜻으로 썼게? 나는 얘들 암 안 걸리게 해줘야지.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암 안 걸리게 해줘야지. 그래서 암 안 걸리게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야지. 하도록 해야지. 나는 얘들 암 안 걸리게 할 거야. 나는 얘들, 이 기집애들 유방암 안 걸리게 할 거야. 나는 얘들 뭐요? 당뇨병 안 걸리게 할 거야. 라는 뜻이죠. 왜? 왜?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지가 걸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이런 유전자 애써서 만들어 놔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럼요. 그래서 유전자를 읽어보면 이 모든 유전자를 다 읽어보면 무슨 뜻이 나타나 있게? 나는 얘들을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내가 생기를 보내가지고 계속 작동 잘 하도록 하면 얘들은 절대로 유방암에도 안 걸리고 간암도 안 걸리고 당뇨도 안 걸리고 파킨슨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를 보내야 돼요? 생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 생기가 뭔데? 사랑이라고. 나는 얘들을 사랑해서 이런 병, 이런 병, 이런 병, 이런 병 절대 안 걸리게 할 거야. 라는 뜻이 기록된 것이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큰 유전자 지도, 지금 이거는 신문사에서 그 잡지사에서 이렇게 꽉 축소해서 중요한 것만 그려놓은 건데 유전자 지도 막 굉장합니다. 말이죠. 여기서부터 막 끝까지. 예. 그게 다 글자. 그 글자. 이게 유전자 지도로 합시다. 다 유전자 지도. 그런데 유전자 하나하나마다 전부 뭐예요? 내가 진선미 사랑을 알게 해서, 예, 이런 병들 안 걸리게 뭐예요? 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얘들을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온 이 큰 유전자 지도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글자가, 예, 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I. 이게 뭐예요? Love. 그다음 뭐예요? I love you. 라고. 유전자가 사랑의 글자예요. 아시겠죠? 예. 네. 아이고, 눈물 난다. 이제 이때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지금. 네, 이때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네.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런 거를 깨달은 거를 제가 다 기록을 했거든요. 또, 책은 쓰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캬! 아시겠죠? 손흥민이는 한 골도 넣고 캬! 하지만 전 뭐예요? 책 쓰다가 또는 강의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뭐예요? 새로운 진실이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돼, 캬! 그래서 이 새로운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탁 와서 유전자를 뭐요? 터치하는 거야. 예. 네. 그때 여러분은 마음에 와. 그렇죠? 와, 닿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와 닿은 게 눈물 유전자가 와 닿았어. 예. 네. 그럴 때 꺼져 있던 눈물 유전자 팍 켜지면서 눈물을 생산을 하면서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팍 켜지는 거예요. 뉴스타트의 치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스타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트의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여러분 의미 있는 순간, 그렇죠? 이런 순간, 이렇게 건강한 순간, 이렇게 맑은 공기, 맑은 물, 이 새 환경, 세포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뭐요?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결과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